아이고.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 인형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형틀은 제가 인형극을 맨 처음 시작할 때 1981년도에 저 혼자 구상을 해서 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좀 더 세밀한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해서 좀 더 완벽해진 나무 인형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인형틀 하면은 요새 와가지고 수요가 많이 급감을 해가지고 1년에 기껏해야 한 뭐 5세트나 7세트 정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일학교가 많이 줄어들고 필요가 없어져서 그렇겠지만은 요새 와가지고 이제 해외 선교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해외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들을 전도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할 때에는 역시 인형극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형 무대를 찾는 분들이 요새 거의 대부분이 해외 선교 나가시는 분들이 찾습니다. 이게 알미늄 샤시로 만드는 인형들보다 더 좋은 점만 말씀드리겠어요. 물론 뭐 안 좋은 점도 있겠지. 근데 좋은 점은 첫 번째가 배경이 화려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배경 갈아 끼는데 10초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인형극 공연하는 데는 저는 여러 개를 가지고 다녀봤지만 인형극 공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편리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나무 인형틀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안쪽을 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피면 안 되고, 원래는 이렇게 놓고 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위에 찍찍이를 딱 띕니다. 아, 그리고 왼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걸쇠가 있어요. 이걸 띕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셔도 이게 찍찍이가 있어요. 이것도 띕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들어야 그렇게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두 개의 기둥이 나오는데 여기 A, B, C, D 있어요. 이거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데나 막 꽂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막 뻑뻑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이거 보시면은 좌상이라고 써 있어요. 좌상. 그 왼쪽이라는 얘기예요. 왼쪽 위에 부분이다. 우상은 뭐 우상 숭배가 아니고 오른쪽의 위에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 이게 이제 안쪽이에요. 안쪽. 이것도 안쪽이에요. 안쪽을 이렇게 잡고 구멍에다가 이렇게 꽂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맞게끔 제가 깎아놨어요. 그리고 이걸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가죠?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폈는데 여기 이게 줄이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 바깥쪽으로 이게 찍찍이로다가 붙이게 해놨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네, 요 앞에 이게 전등이 앞에서 비춰주는 전등이 두 개가 있고 위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 위에는 여기서 이거는 항상 빼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꽂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기를 꽂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전기를 끄는 거예요. 이게 켜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요거 바로 위에 거를 켰다 껐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불을 위에 불을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예, 무대를 배경을 바꿀 때는 위에 걸 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다 보여요. 비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둡게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무대를 배경 바꿀 땐 끄고서 배경을 바꾸는 거예요. 네? 자,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이거는 혹시 전자제품 하나를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걸더 꽂고 싶을 때는 여기다 꽂으면은 노트북을 옆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블루투스 스피커를 꽂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충전 앰플을 여기다 꽂는다든지, 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건 발로다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발로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발로다가, 네, 두 손을 쓰지 않고도 발로다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걸어놓은 게 있는데, 항상 이거 걸어놔야 돼요. 이거 안 걸어놨다가는 이게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막걸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막걸쇠에다가, 예,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손만 빼볼게요. 자, 이게 지금 막걸쇠가 있어. 막걸리가 아니고. 여기 막걸쇠가 있어요. 막걸쇠. 그럼 요거를 이렇게 끼면서 요거를 이렇게 놓으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요 옆에 이게 못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 못에다 걸면은 민영국 공연을 하는 동안에 이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막을 내릴 때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렇게 해서 음악과 함께 음악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천천히 이렇게 올려주세요. 낚싯줄로 돼 있어가지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낚싯줄을 다른 걸로 갈면 됩니다. 낚싯줄은 보통 5호 5호나 6호. 5호면 0.5mm를 말하는 거예요. 0.5mm. 이게 0.5mm짜리 낚싯줄입니다. 낚싯줄로 갈면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근데 웬만하면 안 끊어집니다, 이게. 1년에 한번 끊어질까 말까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 여기 보면은 막걸리가 아니고 막걸쇠가 있어요. 막걸쇠. 막걸쇠 구멍이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게 왼쪽 오른쪽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이걸 두 개를 같이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 집어넣고 또 하나 집어넣게 되면은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 막걸쇠 구멍으로 같이 이렇게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이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날개 옆에가 보이면 안 되죠. 인형극 하는 게 애들한테 보이면 실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옆에 이렇게 해서 누르고 이 밑에 예, 찍찍이를 붙여주세요. 고정을 해요, 고정. 이렇게 해서 이 밑에 찍찍이를 예, 붙여줍니다. 예. 그리고 옆에 전선 고정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전선 고정.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선 고정하는 게 있죠? 이 전선 고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배경을 어떻게 하느냐? 배경은 여기 다섯 개가 있는데 이 다섯 개고 웬만한 게다 됩니다. 밑에는 쇠를 달아가지고 무게가 나가겠습니다. 이제 천국, 그 다음에 지옥, 예? 지옥, 그 다음에 이거는 부잣집,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교회, 두 통의 마음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거 아무거나 그냥 예,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왼쪽 레프트라고 하는데 직직이를 그냥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예. 그리고 배경을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하지 마시고 세게. 세게 뜯어버려요. 세게. 그러면 빨리 뜯어버려요. 금방 뜯어져요. 천천히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배경. 배경 가는데 10초밖에 안 걸려요. 배경 가는데. 그죠? 아, 그리고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 이 구멍으로 보면서 인형과 공연을 하셔야 돼요. 에, 인형이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자기가 보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배경 갈 때는 언제든지 예, 예, 막을 예, 이렇게 막고 그 다음 불을 꺼요. 어, 이렇게 한 다음에 배경을 가는 거예요. 원래가 어, 배경 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아, 이게 막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다. 자, 배경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한번 보겠어요. 저희 인형 무대의 특징은 예, 배경 가는 데가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자, 준비 시작. 짜자자잔 내리고 그 다음에 붙이고 그 다음에 짜자자잔. 예, 10초에서 15초면은 예, 배경을 갈 수가 있어요. 배경을 갈고 나면 불을 켜주는 거예요. 어, 이 위에 만일 부자와 나사로 할 때 이 위에 불이 좀 켜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요, 아, 여기에다가 좀 전구 하나만 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서 연결을 좀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스위치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스위치로다가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저 하나만 만드시면 여기서 연결해 가지고. 아, 부자야 잘 있었느냐.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에, 막을 접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무대를 어떻게 접느냐. 맨 처음에 옆에 있는, 에, 그, 저기, 그, 요, 막, 배경거리를 띄어냅니다. 여기가 같이 빼내셔야 돼, 같이. 그래, 이래가지고, 두 개를 여기다 놓고, 요거는 여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렇게 돌돌돌돌돌돌돌 말아서, 네. 위에다가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돌돌 말아서, 여기다 붙여버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내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게 딱 거는 거예요. 거는 데가 있어요, 왼쪽에.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에 네, 이걸 떼어 가지고 이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하세요. 나란히 이 두 개를 나란히 해서 접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접으셔야 풀기에도 풀을 때도 간편하죠. 뭘 여기다 놔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안쪽으로. 에, 불을 끄시고 에, 전기도 빼요. 에, 전기 뺄 때는 여길 잡아서 빼셔야지 이걸 잡아 빼면 안 돼요. 그러다가 합선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항상 이걸 잡아서 빼는 훈련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 있는 전구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잊어먹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인형 무대는 이게 쓰다 보면은 자꾸 이제 고장이 나거나 약간 불편해지는 점이 있는데 그런 걸 그때그때 고쳐가면서 그 다음에 쓰셔야지 그 이상이 있는 걸 그냥 그 이게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갑자기 쓰려고 그러면 이게 막이 안 내려온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인형극 공연하다가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인형극 공연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다 수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이 옆에 보이시죠? 이거 이거 이걸 뺍니다. 이거 이걸 빼가지고 이걸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이걸 같이 들어요. 여기 같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여기 예, 뚝대기가 있어요. 이렇게 뚝대기 이걸 이렇게 해서 딱 고정을 시키고 이쪽에는 예, 이렇게 예, 찍찍이로 해놨어요. 찍찍이 찍찍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해가지고 이렇게 예, 놓으시고 예, 이 찍찍이를 밑에서 올려서 반을 대주시고 여기도 밑에서 올려서 딱 잡아주셔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기 들고 해외도 나갈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1m 10cm예요. 좀 크게. 왜냐면 두 사람이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사이즈를 이제 넓게 했어요. 두 사람만들 앉을 수 있도록. 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외 나갈 때 9kg에서 10kg가 되는데 이제 해외 나갈 때 이걸 어떻게 가지고 나가느냐? 라면 박스 같은 박스로 이걸 한번 싸서 테이프로 싹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공항에서 무게를 달고 나면 이제 골프채 같은 그 대형 짐을 붙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붙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 가서 그냥 붙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외국 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렇게 잘 해가지고 포장을 잘 해서 여기만 이렇게 남기고 포장하세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풀릴 때도 기술적으로 좀 풀러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착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같이 돌아오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한번 가지고 나간 거는 항상 기증하고 돌아옵니다. 왜냐면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간 것을 선교사님이나 어떤 단체에 인형과 함께 다 기증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충전 스피커까지 다 주고 돌아옵니다. 왜냐면은 이제 선교가 중요하잖아요. 아, 한 가지 빠졌네. 한 가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배경을 어떻게 하느냐. 이 배경은 이제 다섯 개인데 이거 다섯 개를 같이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이게 철사가 이게 알미늄 강선으로 해가지고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는 철사예요. 일부러 제가 비싼 돈 들여서 이 철사까지 사서 밑에다가 이렇게 본드로 붙여버렸어요. 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집어서 밑에다가 그럼 밑에 이게 딱 들어가게끔 제가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간이 위아래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외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43년 동안을 연구하고 그리고 발전시켜온 저희의 인형극을 통한 어린이 전도 방식을 온 세계에 알려주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이제 네팔 중심으로 이제 계속 가서 세미나를 하고 또 공연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베트남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세미나를 하고 베트남에서
어린이 전도를 하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베트남에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될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그냥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냥 줘버려요. 그냥 그 대신에 이걸 놀리면 안 돼. 계속 써먹을 사람, 써먹을 단체,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 선교가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국은 1980년대부터 거의 2000년도 초까지는 엄청 활성화가 됐었어요. 근데 2000년대 중반부터 주일학교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완전히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있는 데가 이제 큰 교회 몇 군데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 10%. 그것도 어른이 1000명 모이면 애들은 100명이나 될까 말까. 그만큼 저출산에 어린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문제가 점점 심해져서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 어린이나 외국 어린이나 한 영혼은 똑같습니다. 네팔에 갔더니 전국 어디든지 시골을 가든 산골짜기를 가도 애들이 바글바글. 가서 인형극만 한다고 그러면 온 동네 애들이 다 모여요. 그만큼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국인이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만 법으로 금지돼 있지, 그 사람들에게 인형극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하게끔 해서 어린이 전도가 전 세계화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인형 부대가 전 아주 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직접 올해도 내 7개를 내가 직접 만들었는데 지금 3개는 완성돼 있고 4개는 미완성이에요. 해외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40만 원에 제가 판매를 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소장하고 싶은 분들은 50만 원입니다. 그만큼 모든 정성이 여기에 다 묻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44-5410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